열왕기상 13장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책망과 죽음이 기록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상숭배에 앞장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여로보암은 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왕인데 36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 북이스라엘 베델 제단까지도 헐어버리고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뼈들을 제단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조로 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할 때 여로보암이 당장 저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펴서 저를 향하여 손을 펴니까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이 갈라지고 제가 단에서 쏟아지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아니하고 또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우상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고 아비에게 구하니까 그 아비가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유다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나귀를 안장을 지으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그러니까 나는 갈 수도 없고 떡을 먹인 떡이나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듣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는 그대로 놔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만 찢겨서 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고 결국 슬퍼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선지자 묘소 옆에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어길 때 결국 이런 심판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언하려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길 때 결국은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자가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범죄케 하는 그런 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우상숭배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한 선지자의 모습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절대로 거짓말이나 또는 그런 모든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